안녕하세요. 의사출신 기자 동아일보 이진환 의학전문기자입니다. 톡투건강 이진환 TV의 2023 신년 프로젝트 뭐 이런지 기억나시나요? 바로 비만과의 전쟁, 두 달 만에 무려 7kg 감량이었습니다. 자, 그 모습은 좀 건강해진 것 같은데 과연 내 속의 건강은 어떻게 됐는지 알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내 몸의 속 상태를 파악해보는 맞춤형으로 건강을 챙겨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장 상태를 세밀하게 분석하고 내 장 상태에 딱 맞는 프로바이오틱스를 추천받을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 있다고 해서 바로 현장을 찾아왔습니다. 바로 함께 가보실까요? 가보시죠. 자, 오늘의 주인공을 바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한국아메이에서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의 네. R&D까지 맡고 있는 조양희 부사장입니다. 자, 예전에 히포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질병은 장에서 시작된다라고 했습니다. 장내 미생물 생태계가 불균형하면 이 면역력이 떨어져서 암, 당뇨병, 비만 이런 데에도 영향을 끼친다고 하는데 이 최근에는 심지어 장 건강이 뇌의 신호 전달 축까지 연결돼서 장내 미생물 상태가 우울증, 자폐증, 뭐 정신건강뿐만 아니라 치매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자, 앞서 말했듯이 내장에 맞춘 제품을 추천한다고 해서 제가 정말 달려왔습니다. 야, 어떻게 이렇게 연구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는 그 회사의 브랜드가 추구하는 철학이 베스트 오브 네이처, 베스트 오브 사이언스를 모토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바로 저희는 뉴트리라이트 핵심 경쟁력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네네. 이 경쟁력이 저희들은 바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네.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으로 넘어가면서 네네. 여기에 바로 마이크로바이옴 분야에 저희들이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개인에게 가장 최적화된 건강을 저희들이 만들려고 하면 이 개인에게 가장 맞는 프로바이오틱스 솔루션이 꼭 필요하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식물 영양소와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이 어떤 상호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이 연구 개발에 저희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연구도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으며 바로 요 저희들의 생각이 지금 오늘날 마이크로바이옴을 하게 된 동기였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 제가 사실 얼마 전에 집에서 직접 변을 한번 떼어내서 지금 소포로 보낸 적이 있어요. 네. 택배로. 아, 바로 그게 바로 내 몸의 상태를 먼저 파악해야 한 바로 전 단계군요. 네. 자, 어떤 건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제가 체험할 예정인 바로 개인 맞춤형 마이크로바이옴이란 걸 가져왔죠. 아, 여섯 개가 딱 준비되어 있네요. 자, 이게 어떤 건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저 기자님 네네. 이거 테스트 하시느라고 혹시 그 어려운 변 채취 하셨죠? 네. 보냈습니다. 네. 네. 뭐 사실 마이크로바이옴을 꼭 네. 변해서 해야 되나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가장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변에 정확하게 제일 정확하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이 힘들지만 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제 네. 변의 상태를 알고 싶어서 궁금해서 미칠 것 같은데 그 맞습니다. 결과는 아직 안 나왔지만 네. 이걸 어떻게 검사하는지 좀 알려주시죠. 네. 네. 자, 이제 변을 채취를 하면 변에 네. 있는 미생물을 이제 분리를 해서 저희가 해야 되는데 네. 네. 저희들은 실제적으로 장의 아바타를 만듭니다. 장의 아바타요? 아바타. 네. 그러니까 내 변의 아바타를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네. 장이 네. 있는 것들을 다 아바타를 6개 떼내가지고 네.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채취하신 그 분변을 네. 다 하나하나 아바타마다 넣습니다. 이 각각의 균들하고 똑같이 우리 장에 가면은 공기가 안 통하면서 장이 운동을 해서 네네. 반응을 하지 않습니까? 그 반응을 하게 놔두는 겁니다. 여섯 가지 다른 네. 프로바이오틱스를 집어넣어서 네. 내 변과 가장 맞는 그렇습니다. 그걸 찾아내는 과정이군요. 네. 아, 요즘 이렇게 맞춤형으로 많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어떻습니까? 어쨌든 마이크로바이옴이 요 근래에 인류의 삶을 변화시킬 굉장한 그 기술로 저희들 각광을 받고 있고 네네. 개인 맞춤형은 네. 어떻게 보면 미래 헬스케어 즉 건강관리를 위해서 요즘 가장 중심이 되고 있는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부사장님 저 이 장 아바타를 분석하는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거 이 기술은 아메이가 개발한 건가요?
아, 이거는 저희가 국내 스타트업 아. HEM이라고 하는 네네. 회사랑 같이 협업해서 만든 기술입니다. 네. 즉 HEM은 어떤 기술을 좀 특이하게 가지고 있냐면 저희 이 안에 들어있는 마이크로바이옴이 어떤 균들이 있는 것을 분석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균들이 어떻게 만들어낸 대사 산물을 네, 분석하는 아주 특이한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와 협업해서 저희들은 지금 얘기한 그 여섯 가지 솔루션을 만들었죠, 같이. 네. 그래서 아마 국내에 이런 그 좋은 스타트업이 없었다면 저희들도 이런 좋은 제품이 탄생하기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되게 여섯 가지밖에 안 돼? 에게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다면서요, 여섯 가지 개발하는 게. 알려주시죠. 네네. 사실 이제 처음에 이거를 그러면 수많은 개인별로 다르다고 하는데 맞아요. 그러면은 사람이 수만큼 있어야 되는 거예요? N수만큼 있어야지 4,500만 명? 네, 그럼 그게 개인 맞춤형 아니냐? 네. 아, 당연히 그렇게 질문을 많이 받았죠. 저희도 네. 그렇게 만들고 싶습니다. 네.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네. 상용화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거죠. 그러면 개인이 그 모든 개발 비용을 다 지불을 해야 되니까 이건 아.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접근을 했냐면 네네. 여러 다양한 균주의 조합을 만든 다음에 수천 가지의 조합을 가지고 네. 저희들이 하나하나 장 아바타를 다 만들어서 네네.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아. 그런 좀 마이크로바이옴에 네네. 어떤 것들이 가장 그래도 부합해서 잘 반응을 하는지를 다 봤어요. 아. 그런 다음에 최종적으로 저희가 여섯 가지를 만들었고 네네. 이 여섯 가지는 아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한 90%의 장은 대변할 수 있는 아. 근데 이거를 되게 재밌게도 저희가 이제 이 제품을 만들고 난 다음에 네. 300명의 파일럿 테스트를 해봤어요. 해봤더니만 거의 실험에 참가한 90%의 분들은 이 릴레이션십 연관성이 굉장히 오. 높은 곳으로 저희가 나와가지고 지금 네네. 이제 논문도 쓰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 병 검사를 통해서 맞춤형으로 이렇게 마이크로바이옴을 추천하는 그런 걸 지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떤 것이지? 사실 과학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진화하고 오늘도 계속 좋은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네네. 그럼 어떻게 더 정확하게 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네네. 이젠 데이터가 많이 쌓였기 때문에 어르신들하고 아이들의 같은 우리가 패턴으로 어세스를 뭐 평가를 해도 되나? 아니면 뭐 혈당이 조금 조절이 어려우신 분은 어떤 특이한 마이크로바이옴 패턴이 나타나나? 네. 해야 될 연구들이 이제 무지무지하게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저희들이 쌓여진 데이터에서 좋은 인사이트를 얻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계속 더 제품을 또 업그레이드 해 나가고 또 솔루션들을 업그레이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자, 요즘 개인 맞춤형 뭐 여기저기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 개인 맞춤형 대체 어디까지 진화할지 좀 알려주십시오. 어떻게 보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갖고 온 그 네. 땅의 이 집안을 DNA라고 하면 그 골격을 세워 집을 잘 만들게 해서 골격을 잘 세우는 건 마이크로바이옴이 될 것이고 와. 그 안에 좋은 인테리어를 해서 좋은 집이 멋있는 집이 탄생하게 만드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정밀 영양에 나오는 맞춤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가 다 조합이 되면 완벽한 아름다운 집이 되듯이 네네. 그 완벽함에 어우러지는 그런 개인 맞춤형까지 진화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부사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집을 짓기 위해서는 뭐 이런 골격 기반 그다음에 인테리어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다 복합적으로 돼야지만 훌륭한 집을 지을 수 있다. 바로 그 시작이 바로 마이크로바이옴의 맞춤형 인형제 이런 걸 하게 된 계기가 되는데요. 아, 저도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몸은 제대로 만들었는데 이 몸속에 내 상태가 어떤지를 한번 제대로 분석해서 보는 좋은 시간인 것 같은데 이 편에서는 변 검사를 보고 어떤 영양제를 추천받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또 봐주십시오.